다음 소식입니다. 영화 프리덤이 오늘 개봉했습니다. 일부 개봉과는 전석이 매진되기도 했는데요. 개봉 첫날 극장가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자유와 믿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프리덤이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극장가에 걸렸습니다. 개봉 전날 예매율이 6위에 오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은 프리덤은 일부 상영관의 경우 첫 회 전석이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영화를 보러 온 관객도 있지만 20, 30명씩 교회별, 학교별로 단체 관람을 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서 저희가 이제 이거 꼭 보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라고 해서 같이 온 거였었고요. 존 뉴턴 목사님,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찬양을 많이 하는데 그분의 삶의 일대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신앙 생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관객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영화 주인공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이제 막 믿음이 이제 자라고 있는 상태여서 그 영화를 보는 동안에 그 사무엘의 입장이 제 입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긴 들었고요. 육체적인 자유와 영적 자유의 참 의미를 새롭게 깨닫기도 합니다. 흑인들은 몸이 묶여 있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몸이 하나도 묶여 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묶여서 사는 사람들, 자기들이 얼마나 노예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 영화에 나오고. 외면하려 했지만 어려움의 순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은혜의 감동을 관객들은 특히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면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허락하면 우리 가족들도 다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위험에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헤쳐나가는 모습을 갖다 청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이뤄갈 때의 모습하고 많이 이렇게 좀 부합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들들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좀 보고 좀 싶어요. 화려한 볼거리와 자극적인 소재는 없지만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프리덤.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 영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화 프리덤은 전국 60여 개 CGV에서 동시 상영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